54%가 저소득 가정과 복지기관 어린이에게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추억과 감동을 선물하는 프로그램 2023 타원정대 스코어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산타원정대는 현대차 임직원들이 전국 각 지역의 기관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연말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00여 명의 어린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5회째를 맞은 올해는 최대한 많은 어린이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선물과 응원 영상을 전달했다. 총 34개 복지기관의 어린이 약 860명에게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파악한 뒤 비대면으로 선물했다. 초록 우산재단 전국 후원회장으로 활동 중인 국민배우 최부람, 인기 퀴즈 크리에이터 헤이진이, 현대차 임직원 2명, 국내 지원 사업부장 정원대 상무가 출연한 깜짝 응원 영상도 함께 전달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의 외부 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6개 기관 내부의 실내 놀이터를 마련하고 놀이 물품과 크리스마스 파티 간식비를 지원하는 등 기관 아동들에게 색다른 경험도 선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앞으로도 미래 성장세대인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시성 행평.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행평.